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DSBA 연구실 서성환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논문의 제목은 Solving Image Net이라는 논문이고요. 어떠한 내용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그라운드를 보시면 저의 이미지 분류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미지 분류 모델들을 살펴보면 알렉스넷의 등장 이후로 VGG, 레즈넷 이제 이러한 CNN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등장을 했었고, 그 다음으로 여러 가지 모델들이 등장하고,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그 이미지넷 탑1 어큐러시 기준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도달한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챌린지는 아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이미지넷 어큐러시를 위한 연구는 지속되고 있고요. 꾸준히 되고 있는 연구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연구들에서 어떠한 것들이 문제점이고, 뭐 어떤 식으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저자들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예정입니다. 우선 좀 살펴보시면, 기본적으로 클래시파이어의 어큐러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해오던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역시 뭐 러닝레이트 스케줄링을 하거나 뭐 러닝레이트 자체를 바꿔주거나 이러한 방법들이 있겠고요. 어그멘테이션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것, 또 약하게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있겠는데, 스트롱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오토 어그먼트와 이제 랜드 어그먼트라는 게 있고요. 물론 이제 뒷부분에서 조금 더 익숙한 그런 이제 레귤라이제이션 방법들이 나올 텐데, 우선 랜더 어그먼트를 살펴보시면 뉴립스에 나왔던 논문이고, 네, 위에 링크가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이러한 식으로 어그먼테이션을 진행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저희가 원래 최근에 많이 좀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는 스트롱 어그먼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테스트 데이터에서 나올 법한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 증강을 한다라기보다는 좀 강하게 이미지에 왜곡을 주거나 이미지를 섞거나 아니면 이제 블락아웃을 걸어서 정규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저자들이 말하는 스트롱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테스트 데이터나 아니면 저희가 진짜 인퍼런스를 해야 되는 리얼 데이터에 있을 법한데, 그 중에서 좀 강하게 건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로 말씀드릴 내용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이라고 많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미지 베이스드 레귤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컷아웃, 컷믹스, 그리고 믹스업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미지에서 살펴보실 수 있듯이 원본 이미지가 있을 때 믹스업 같은 경우에는 픽셀 값을 레이블별로 이제 비중을 더해서 비중을 정해서 그 비중에 가중한 만큼 이제 픽셀 값을 실질적으로 더해주는 그러한 이미지 정교화 방법이 되겠고요. 컷아웃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픽셀 값 자체를 날려버리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 컷믹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섞은 방법이죠. 그래서 컷아웃한 영역에 다른 레이블에 있는 이미지 영역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는, 섞어서 사용을 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구조적으로 이제 구조 자체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는 거는 뭐 많이 아시는 것처럼 드롭아웃이 있고, 레이블 스무딩, 트레이닝과 테스트의 그 해상도를 바꿔서 뭐, 네, 트레이닝은 더 크게 진행을 한 다음에 밸리데이션이랑 테스트에서는 조금 작게 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역으로 반대로 진행을 해본다거나 그러한 식으로 이제 레졸루션을 건드는 방법이 있겠고, 트레이닝의 폭을 뭐 많이 진행을 하는 거,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웨이트 디케이나 옵티마이저를 이제 좀큰 배치 사이즈를 위해서 적절한 옵티마이저를 연구를 하는 그러한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트레이닝 스킨에 대한 건데, 본 논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지금 이제 이미지 분류를 하고 있는 군을 묶습니다. 첫 번째가 레즈넷 라이크라고 해서
쉽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CNN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오리엔티드인데 이건 이피션트 넷이 워낙 이제 꽉 잡고 있는 분야라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고, 그 최근 굉장히 핫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트랜스포머랑 MLP 옴니 이러한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넷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도메인에서 적용이 쉽다. 다양한 도메인에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장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학습 방법 또한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지넷 스펙이라는 논문에서 그 TIMM 패키지도 있는데, 그 TIMM에 있는 이제 지금은 좀 디팩토가 된 학습 방법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해당 논문을 참고하시면 디테일에 대해서 좀 이제 아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살펴보실 거는 모바일 오리엔티드인데, 그 이피션트 넷에서 그러한 것처럼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에 굉장히 의존이 심하고요. CPU 오리엔티드 디자인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모바일 오리엔티드이기 때문에 GPU보다는 CPU 친화적인 그러한 디자인을 좀 지향하고 있고, 여기서는 저희가 지금은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 옵티마이저인 RMS 프로브를 역시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에러 스케줄링도 워터폴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라고 해서 이거는 그 뒤에서도 나올 텐데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에서 사실상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 이러한 이제 EMA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랜스포머와 MLP 옴니에서는 뭐 비전 학습이 어렵다라는 문제점을 좀 말을 하고 있고, 스테이블하지 않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FOOC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야 된다,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도 많이 필요하고요. 데이터셋이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스트롱 컨믹스 믹스업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정규화 레귤라이제이션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트랜스포머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드랍패스도 강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트 디케이 또한 역시나 크게 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군을 묶었을 때뭐 CNN 군, 모바일 오리엔티드 군, 그리고 트랜스포머 군, 이렇게 군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 그렇지, 저렇게 묶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렇게 묶이는 군들마다 학습 방법이 굉장히 상이하다라는 겁니다. 뭐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좀 로버스트한 게 있지만 굉장히 피크하게 성능을 이제 탑언어큐러시를 소타로 찍는 모델이 최근에 또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은 또 트랜스포머에 밀리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반면에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최근에 탑언어큐러시를 많이 찍고 있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소타를 찍고 있는데, 그런 소타를 찍기 위해서는 굉장히 스페시픽한 데디케이티드 이제 트레이닝 스킴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오리엔티드도 마찬가지겠고요. 실제로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이제 레즈넷에 좀 특화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앞에 말씀드렸던 논문에 나와 있는 그런 설정들 세팅으로 이제 이피션트 넷을 학습을 진행을 해 보면 성능이 3.3% 포인트 하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군이 있는데, 내가 뭐 만약에 이제 CNN이 학습이 좀 익숙해서 CNN에서 학습하던 방법 그대로 VIT를 학습을 해보면 성능이 이제 논문에 리포팅된 거에 전혀 못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좀 있다라고 논문에서 저자들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안을 하는 게 Unified Scheme for ImageNet이라는 걸 제안을 하고요. USI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트레이닝 스킴을 제안을 합니다. 새로운 트레이닝 스킴을 제안을 하는데, 어떠한 강점이 있냐면, Various Architecture Families라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여러 가지 군들의 공통되게 통일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는 트레이닝 스킴을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또 파라미터 튜닝이
필요 없는 그러한 학습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 방법 같은 경우에는 knowledge distillation이 베이스가 된다라고 이해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X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 regularization 거친 다음에 teacher 모델이랑 student 모델에 대해서 이제 KD 로스와 뭐 여러 가지 이제 로스들을 통해서 모델을 학습을 하는 그러한 거고요.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에는 아담 W, 최근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아담 W를 사용을 했고, 뒤에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에폭 같은 경우에는 300에폭으로 고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나오게 될 텐데 이 부분에서 좀 신기한 게, 아까 분명히 지금까지 나와 있는 트랜스포머나 MLP 온리의 이제 트레이닝 스킨 같은 경우에는 에폭이 1000에폭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본인들이 제안하는 이제 트레이닝 스킨으로는 이러한 방법, 그 트랜스포머나 MLP 온리 패밀리를 사용을 하더라도 300에폭 정도면 충분히 좋은 성능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knowledge distillation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teacher 모델과 student 모델이 있고, teacher 모델을 통해서 student 모델을 학습을 하는 이런 방법론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인풋이 들어갔을 때 앞에 보셨던 것처럼 teacher 모델이 있고 student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원래는 teacher 모델이 더 크게 제한이 돼서 teacher와 student로 나눠졌었는데, 발전을 하면서 동일한 모델로 진행을 하는 knowledge distillation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여기서도 변형 모델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조금 더 큰 모델인 teacher 모델에 대해서 softmax를 구하고요. 원래는 이제 원하드 인코딩이 된 하드레이블이랑 이제 softlabel 모델이 내뱉은 그 softmax의 아웃풋인 softlabel을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구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조금 색다르게 티처 모델에서 나온 소프트 레이블, 소프트맥스의 아웃풋을 그냥 레이블 삼아서 스튜던트 모델의 소프트맥스 아웃풋이 해당 그 티처 모델의 소프트맥스 아웃풋을 따라가게끔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디스틸레이션 로스라고 부르게 되고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티처 모델의 뭐 예를 들어서 MNIST를 학습을 한다 했을 때 0, 1, 2, 3, 4, 5, 6, 7, 8, 9에 대한 그 레이블 분포가 있을 텐데, 그 분포를 스튜던트 모델이 따라가게끔 학습을 하는 그러한 이제 로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러한 식으로 이제 KL 로스 텀이 정의가 되게 되는데, 네, 그 KL 다이버전스 학습하는 과정이다, 과정과 동일하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뒤쪽에 있는 타우 텀 같은 경우에는 익스포넨셜의 타우를 직접적으로 이제 사용을 해서 그 샤프닝을 하거나 스무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타우가 들어가서 요 타우 텀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하드 프레딕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원래 하는 것처럼 원하드 인코딩이 되어 있는 그 하드레이블 그라운드 트루스와 스튜던트 모델의 아웃풋에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진행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C 로스가 되겠죠. 그래서 C 로스가 되는데, 두 개의 가중치를 둬서 이제 가중합을 해서 토탈 로스를 학습을 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knowledge distillation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 논문에서 USI가 KD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KD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간략하게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USI에서 하고 있는 말이, KD를 이미지넷 트레이닝을 할 때 왜 써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본인들이 KD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우선 이미지 4장이 있고, 그 밑에 저희 많이 보던 거죠. 컨피던스 나와 있고, 빨간색 같은 경우가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이고요. 검정색이 티처 모델에 의해서
이제 나온 예측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티처 모델에 의해서 예측된 탑 3의 그 예측 레이블들과 그라운드 트루스가 보인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첫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못인데 못으로 볼 수도 있고 나사로 볼 수도 있고 해머는 조금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볼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 에어라이너 그 에어플레인 비행기가 가장 높게 예측이 되고 그라운드 트루스도 그렇기도 한데 이제 날개라는 클래스도 어느 정도는 지분을 가지고 있고 전투기라는 클래스도 틀렸다고 보기는 또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C를 보시면 이제 암탉이 55%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도 암탉인데 여기선 수탉도 상당히 높은 컨피던스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은 지게차가 되는데 뭐 이쪽의 모습이나 여기 의자의 모습에서 지게차를 좀본것 같아요. 모델이 이러한 식으로 이제 지게차도 예측을 하고 있고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가 요 아이스 막대 과자 얼음 과자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요걸 이 이미지를 봤을 때어 이거 강아지인데라고 이해를 하시 인지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거를 강아지라고 예측을 하는 게 전혀 틀린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KDA를 사용을 한다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소프트 레이블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 소프트 레이블이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컨피던스 값들일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분포를 같이 학습을 하는 게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D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뭐 일종의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하면 틀렸다라고도 볼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까지 잘 캐치를 해서 이미지 내에서 우리가 사람이었어도 이제 좀 추출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보들을 여기 이제 티처 모델의 소프트 레이블이 제공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미지 내 트레이닝을 하고 인퍼런스를 할때 반드시 KD를 사용을 하는 게 좋다라고 논문의 저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USI가 실질적으로 어떤 트레이닝 스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른쪽에 표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표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배치 사이즈. 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제 F폭인데, F폭은 300으로 고정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배치 사이즈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배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요 오타가 있는데 백본이 다양하기 때문에 고정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한하는 트레이닝 스킴 자체가 트랜스포머에서도 사용을 할수 있고 CNN에서도 사용을 할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더그 모바일 오리엔티드인 이피션트 넷 같은 곳에서도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를 고정을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선행 연구들은 큰 배치 사이즈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큰 러닝 레이트나 조금 이제 좀 다양한, 그리고 그 배치 사이즈에 맞는 옵티마이저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러닝 레이트도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옵티마이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damW를 고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 사이즈는 변화가 될 텐데, 배치 사이즈가 변화될 때, 옵티마이저나 뭐, 러닝레이트 스케줄러나 러닝레이트 자체가 변화될 필요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배치 사이즈와 러닝레이트에 관건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모델별로 최대 배치 사이즈의 80에서 90% 정도를 사용을 하는 거를 추천한다. 이게 그 트레이닝 효율성 면에서 이 정도 사용을 하면 좋은 것 같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배치 사이즈에 강건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결과를 살펴보시면 여기 모델 타입들이 나와 있고요. 모델 타입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모델을 사용을 했는지 두 번째 컬럼에서 확인을 할수 있고
세 번째 컬럼에서 본인들이 제안하는 USI 그 트레이닝 스킨을 사용을 했을 때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컬럼은 이제 원래 모델들에서 원래 모델들이 가지고 있던 트레이닝 스킨으로 학습을 하고 인퍼런스를 했을 때 타번 어큐러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컬럼을 실질적으로 비교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즈넷 같은 경우에도 에폭을 600에폭이나 사용을 했을 때보다도 300에폭을 사용한 이제 본인들의 그 제안하는 USI 트레이닝 스킨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요런 두 번째로 같은 경우에는 성능 차이가 꽤 크게 나죠. 크게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최근 핫한 트랜스포머를 보시더라도 VIT를 이제 보는 USI로 학습을 했을 때는 81.8%가 나오는데, 원래 논문에서 나와 있던 트레이닝 스킨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79.8이 나오고, 최근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죠. DIT 스킨을 사용을 하더라도 81.2라서 본인들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VIT 같은 경우에도 뒤에서 많이 사용이 될 텐데, 이 부분도 더 뭐 거의 비교 그 차이가 안 나지만 0.1%라도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굉장히 강력한 백본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스윈 트랜스포머에서도 이제 성능 향상이 유의미하게 있고, 모바일 오리엔티드 쪽에서도 다 성능 향상이 있고, MLP 온리에서는 좀 큰 폭으로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모든 로우에서 성능 향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치 사이즈가 바뀌게 되는데, 배치 사이즈가 바뀌더라도 이러한 식으로 타변 어큐러시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리고 그 초당 처리하는 이미지 개수를 보면 확실히 배치 사이즈가 클 때 이렇게 이제 처리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티처 타입에 대해서도 강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장표냐면, 스튜던트는 레즈넷 50이랑 그 르VIT라고 해서 트랜스포머 베이스의 스튜던트가 있을 때 티처를 각각 CNN 타입 그리고 트랜스포머 타입, CNN 타입, 트랜스포머 타입을 사용을 해봐도 타변 어큐러시가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스튜던트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어떠한 티처를 사용을 해도 상관없이 이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는 요 트레이닝 스킨 자체가 좋은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 르VIT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요 위치에 있는 요 르VIT인데, 이거를 왜 계속 논문에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냐면, 논문에서 말을 하기로 이제 스피드가 너무 떨어지는데 타번 어큐러시가 높은 이러한 이제 구조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스피드는 굉장히 높지만 타번 어큐러시가 굉장히 떨어지는 이러한 이제 모델을 사용을 하는 것보다 트레이드오프를 봤을 때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사용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위치에 있는 이 이제 르VIT를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GPU를 사용을 해서 인퍼런스 스피드를 뽑은 건데, 본인들이 다 그 제안한 이제 트레이닝 스킴을 통해서 공정하게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인데,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다 여기 나와 있는 모델들이 다 군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각각의 트레이닝 스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폭도 다르고 러닝레이트도 다르고 옵티마이저도 다르고 다 달랐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본인들이 제안하는 그 트레이닝 스킴에서는 픽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픽스를 한 채로 공정하게 인퍼런스 스피드와 어큐러시의 트레이드 오프를 비교를 해볼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GPU의 파이토치 기반으로 사용을 한 이제 표 그래프가 되겠고요. 논문을 살펴보시면 CPU로도 진행을 했고 GPU 그 ABAC을 사용을 했는데 GPU의 텐서플로우 기반으로도 사용을 한 그래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실험 결과를 봤을 때 트레이닝 에폭을 보면
300의 폭을 이제 고정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도 1000회폭까지 진행을 하면 그래도 뭐 0.5%포인트 정도 오르긴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300회폭 모든 이제 상황에서 좀 로버스트하게 사용을 하기엔 300회폭 정도면 충분한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에이블레이션 스터디로 넘어가서 그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에서 티처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스가 두 개가 나오는데, 로스 두 개가 나올 때 KL 다이버전스 로스의 웨이트를 몇으로 둘 건지에 대한 이제 에이블레이션 스터디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이제 어퓨어시가 높게 나오,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높게 나오는 거를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탐색을 해 봤을 때는 5 정도 사용을 하면 뭐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10이나 20이나 큰 차이가 없고, 사용 그 무한대로 줘서 앞에 있는 C로스를 전혀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 5와 준수한 성능을 비교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결국 티처 모델이 내뱉어 주는 소프트 레이블만 이제 스튜던트 모델이 잘 학습을 하더라도, 저희가 원래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서 분류 로스를 많이 사용을 했었던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티처 모델이 흘려주는 그 정보만 잘 학습을 하고 따라가면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노시로스 무한대를 통해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템퍼러처에 대한 건데,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우라는 템퍼러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우가 작아지면 전체적으로 샤프닝을 해서 워다딩 코딩에 가깝게끔 그 소프트 레이블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게 커지면 클래스 간 컨피던스 차이를 굉장히 줄여서 레이블 분포가 스무딩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신기하게도 타우가 1일 때 굉장히 좋은 성능이 나와서 그냥 1로 지정하고 사용을 했다라고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실험인데요. 마지막 실험 같은 경우에는 레귤라이제이션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 뭐를 사용을 해야 되냐라는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컷믹스랑 컷아웃을 믹스업과 컷믹스를 같이 사용을 하는 것, 그리고 컷아웃을 사용을 하는, 이렇게 크게 두 타입이 있는데, 컷아웃을 사용을 하는 것과 뭐 믹스업 컷믹스를 사용을 하는 게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있진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석을 좀 해보면, 컷아웃 같은 경우에는 레즈넷 군에서, 레즈넷 패밀리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론이고요. 믹스업 컷믹스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한 정규화 텀이기 때문에 트랜스포머 류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 트레이닝 스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군에서 사용을 하는 이제 레귤라이제이션을 가지고 오더라도 본인들이 제안하는 요 트레이닝 스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믹스업이나 컷믹스를 사용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었고요. 실험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결론 짓기로는 이제 뭐 논문 서머리를 하기로 하이퍼파라미터 튜닝이 필요 없는 트레이닝 스킴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해당 트레이닝 스킴 같은 경우에는 앞에 가장 첫 번째 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각자의 트레이닝 스킴으로 학습을 하고 인퍼런스를 한 소타 모델들보다 성능이 모든 모델에서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트레이닝 스킴을 통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큐러시, 스피드, 트레이드오프에 대한 공정한 비교를 진행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넷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넷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프롬 스크래치 학습을 진행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다른 데이터셋, 뭐 씨바 같은 작은 데이터셋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직접적으로 사용이 될 것 같지 않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KD라는 게 본 논문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 굉장히 강력한 트레이닝 스킴
베이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OOTML 스킴들이 그 KD를 기반한 OOTML 스킴들이 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준비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